야,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대마초를 피면 비트가 쪼개 들린다라든지 나의 창작성이 더 높아진다. 데일리로 7년 폈던 너의 생각.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음악이 조금 다르게 들었던 거는 맞아. 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봐봐. 아, 저는 미국에서 한국 온 지 두 달 된 새내기 태경입니다. 몇 살이라고? 저는 26살입니다. 국적이 어디야? 아, 국적은 미국입니다.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13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한국 들어온 거네. 네, 맞습니다. 전 미국이 너무 싫습니다. 왜 싫어? 마약도 너무 많고 막 문화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단약하러. 단약을 하려고 한국에 네. 왔다? 네네. 단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약물을 했는데 단약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합법인 대마초를 했습니다. 하고는 오락용 다 합법이니? 대마초를 언제부터? 제일 처음 피게 된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7년도, 16년도 말일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안 피웠어? 네, 다행스럽게도. 피는 애들은 좀 있었고? 아, 저는 그 당시에 오히려 막 놀렸습니다. 그런 걸 피는 애들이. 왜 그랬지? 마약이니까요. 근데 마약을 왜 하게 된 거야? 성인 돼서? 이제 같이 놀리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걸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친구의 권유를 시작한 거니? 네네. 어때서 처음 느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무 느낌이 안 났는데 왜 다시 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경각심이라도 있었는데 무섭지도 않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두 번째가 진짜 롤러코스터 탔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대마초를 핀 것 같아? 그 두 번째부터. 그 다음부터 쭉 그냥 대마초를 핀 거야? 그럼 대마 피워봤니? 대마초만 피워봤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거야?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정도를 돈만 있으면 대마초 핀 거야? 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중간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저를 정말로 아껴주시고 가족으로 대해주셨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거기서 뭔가 이건 잘못됐다. 대마초 때문에? 네. 대마초를 피면서 그 당시에 일했거든요. 근데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이메일도 잘못 보내고 나를 속아내려는 것 같고. 아, 네가 이메일을 보내면은 뭔가가 너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네. 괜히 막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거래처도 많이 놓치고 결국 제가 하기로 했던 업무들을 옆집을 줬어요. 옆집. 너가 너무 못해서? 네. 너무 못해서. 너가 생각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있는데 딴 길로 막 샌다던가. 나도 그렇게 했어. 저쪽을 보고 가는데 가다 보면 딴 데가 있어. 야,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 대마초를 피면 비트가 쪼개 들린다라든지 나의 창작성이 더 높아진다. 데일리로 7년 폈던 너의 생각.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음악이 조금 다르게 들었던 거는 맞아요. 노래가 반복되는 느낌이었는데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막 상태가 오니까 저는 음악이 좋게 들린다는 기분보다는 이 노래가 왜 반복돼서 들리지? 지금 제정신인 건가? 이런 상태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식욕이 폭발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저도 딱 한 번 경험해봤는데. 딱 한 번 아닌 것 같은데. 대마초 하기 전에는 몇 킬로였어? 90킬로. 대마초 하기 킬로였고 한국 오기 전에는 130킬로. 40킬로가 쪘는데 뭘. 할 말 없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먹었니 너는? 저는 막 밥솥에 있는 거 다 퍼가지고 국에 그대로 말아먹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라? 너 밥 먹는 게.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 나가서 확 뒤졌으면 좋겠는데 뒤지지도 않고 때려온 다음. 아. 자식이니까 안쓰러우니까. 비슷한 말은 듣긴 했습니다. 너가 죽으면은 장례식은 해줄게. 그러면 미국에 있으면서 단약하려고 노력해봤니? 네. 어떤 거 해봤어?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네가 갖고 있는 거 엄마한테 맡겨라. 다음에 돌려주겠다. 돈? 아니 대마초. 네, 그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드렸죠. 어머니가. 아, 어머님 조금씩 준다고? 아니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나중에 다 줄게. 일단 맡겨. 그래서? 맡겼죠. 그때 처음으로 단약을 조금 6개월. 6개월? 그러고 나서 왜 다시 했어 근데? 솔직히 뭘 말해도 변명 같은데요. 무료했던 것 같아요. 약국 웹사이트를 보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어떻게 단약해봐? 그리고서는 단약을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너 정신병원도 갔었대. 강제긴 한데. 어떻게 간 거야? 이제 취한 상태로 출근하러 갔는데 딴 길로 새는 그거 있잖아요. 어디 목적지는 없이 일단 나갔는데 그때 주민이 저를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하다 행동이. 그랬더니 이제 앰뷸런스 경찰도 오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정신병원 웬만하면 안 보내줘요. 진짜 돈 있는 애들만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가족들과 인연을 끊으려고 밖에 나간 거였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들이 저거 가족이 있느냐, 아는 번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제가 아무도 모른다, 난 가족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를 곧 내보내줄 차였는데 슬슬 약효과가 떨어지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을 했죠. 나 엄마도 있고 가족도 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문제가 된 게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왜냐면 얘는 가족, 심지어 돈도 있어요. 그럴 때부터 막 코로나 검사도 하고 막 온갖 검사를 다 하더라고. 입원 시키려고. 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돈 다 내고 검사 다 받고 무엇보다 정신병원 입원했던 진료 기록이 남았죠. 며칠 있다 나온 거야? 5일 정도 있다. 그러면서 대마초를 끊었니? 며칠 만에 또 다시 했어. 아마 꽤 오래 안 했긴 했을 거예요. 아, 그때 부작용을 처음으로 겪었습니다. 내가 대마초를 많이 펴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실제로 문제도 많았고 할 말 못한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많이 했고 그 당시 상담해 주시던 상담사분이 계셨는데 그 상담사분이 싫은 거예요. 정신병원 이력 남아있는 거는 진짜 미국에서 큰일이다. 앞으로 이제 좀 힘들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부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네.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대마초 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잔약을 한 점 있어? 없습니다. 엄마하고 뭐 7년가 어디 갔을 때? 네. 그건 뭐야? 그거 페루의 의료봉사를 갔었는데요. 성당에서 느낀 점은 이 사람들은 진짜 먹고 살기 바쁘구나. 마약도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랬었어. 일주일 동안 의료봉사하면서 잔약을 했는데 또 미국 들어와서 얼마 만에 핀 거야? 그 돌아온 날. 돌아온 날 바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구나. 그때 너 밥 먹는 것도 아깝다. 한국은 그럼 어떻게 오게 된 거니?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셨다고 생각하죠. 미국에서 다 시도해봤는데 안 된다고 판단했구나. 너네 어머님이 그 마스형 방송을 보고 전화가 온 거야. 내가 너한테 약은 한국으로 와라 그랬잖아. 무슨 생각으로 하고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혼자 뭔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겁나진 않았었어? 겁나지도 않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어머니가 다르크 권유했을 때도 아니고 제가 아버지 잡으면서 저 한국 가고 싶어요 그 말하고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처음으로 해보는구나. 미국 생활이 너무 싫었구나. 너무 싫었습니다.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지? 두 달 됐습니다. 당연히 단약은 잘하고 두 달 동안 좀 어떤 것 같아 한국 오니까. 여기서 한국 와서 많은 형들, 동생들을 만났잖아. 네네. 가족 같아요. 보이지 않는 악마와 싸우는. 보이지 않는 악마는 그 마약? 네네. 형체가 실존하지 않는. 다 함께 이겨내는 거죠. 전쟁터에서 진짜 목숨 걸고 서로 지켜주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형 누나들한테. 위로가 되고. 형 동생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말 그대로 전우애라고 투닥투닥투닥은 거려도 진심으로 싸우진 않아요. 왜냐면 같이 싸울 악마가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할 때는 그 형체 없는 악마를 할 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금 주먹 다툼을 할 것 같다 그러면 항상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정도를 넘을 것 같으면 항상 선생님이 와주시고 되든지 형들도 저희가 뭐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아 괜찮아 싸우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봐주시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나중 할아버지 돼서는 가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은 미국에서 좀 보내고 싶다. 대마초. 사실상 승부하면 그거죠. 아빠가 아시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도움조차 구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취해 있었으니까 횡설수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제 노름에 놀아나시거든요. 누나들한테는 있죠. 제가 유일한 장남인데 가족의 귀중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나약해지니 누나들도 정말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그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누나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맨날 취. 근데도 동생이 미국에서 부모님들의 속을 엄청 썩였다는 걸 이제 인지하네. 너무 좋아. 미국에서 마약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 주변 환경을 다 바꾸셔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다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카고에서 워싱턴 가도 되고 시카고에서 뉴욕 가면 환경을 바꾸고 아는 사람들을 다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 안 쓰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제 기준에서는 미국 편해요. 만만해졌고 미국 내에서는 중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끊기가 어렵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불가능하다. 너의 경험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끊을 수 있는
환경이 적성되는 거다. 또 따라서 저는 진짜 그냥 한국에 왔을 뿐이에요. 너처럼 이제 한국으로 온다든지 이제 마스 형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정확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벗어나야 되네. 미국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돼요. 어차피 답 없습니다. 솔직히 헷갈리지 마시고 저희 동양인들 진짜 힘든데 마약까지 하면은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거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거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너가 생각할 때 대화초는 중독이니? 이게 정신적으로 많은 유전증이 생깁니다. 많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중독성이 너무나 확실함이 있습니다. 대마초도 피면 안 되는 거니? 절대 피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 와서 단약을 하게 되고 항상 원했던 친구와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유대 관계를 가짐으로써 꿈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고 지켜야 될 사람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좀 알게 되고 감사함도 알게 되고. 감사하죠. 정말로 맨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해라. 아버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시는데 제가 사랑했던 아버지로 돌아오셨으면 저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태경이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